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 아, 인간성이 왜 그래? 인성이 좋고, 인성하면, 근데 인성이 뭐냐? 라고 물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더 서로 달라요. 다 다르죠. 근데 너는 왜 나랑 똑같이 생각 안 하냐 하면서 폭력이 생긴다라는 게 어떤 교도관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이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 아까 제 식으로 얘기한다면, 울타리 두달 넘어서 몰라의 영역, 무화시킬 수 있고, 너는 그렇게 해. 라고 할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포용성을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성성과 성악이 있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혼자 있을 때 선악이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혼자 있는데 무슨 혼자서 빨간 벗고 다니던 거, 돌멍청이를 부시던 거, 혼자 있는데 무슨 선악이 있어요. 타인에게 가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적선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이게 뭐냐면 사람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학교를 짓고 믿지 않으면 감옥을 짓게 돼 있다. 그래서 성선과 성악은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한 노자는 철저한 성선 논자들입니다. 믿어보자. 내버려도 잘 된다. 그게 무이자연이고, 내버려도 잘될 거야. 굳이 뭐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유가들은 계속 이 형식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결국 예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좀 잡아보려고 한 거고, 도가는 아유 오히려 그런 형식 제도를 벗어나 봐라. 그리고 그 본성을 자유롭게 보고 믿어봐라. 규정하지 않을수록 진실되다. 이게 바로 도가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노자와 장자 같은 경우. 무이자연 어른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셨지만, 남에게 무이하고, 나는 어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내가 지금 뭘 정말 바라는지 들어보라는 얘기죠. 사람이 정말 자기가 남을 어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제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겁니다. 결국 누가 자연성을 믿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흔히들 이 자연성을 나쁘게 야만, 투쟁 이런 걸 보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연성이라는 건 결코 야생이 아닙니다. 야생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자연인에 빠져있는 게 벌레라고. 아이, 죽어요. 벌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노자의 경우도 도법자연이라고 할때 이게 자연성이거든요. 도는 스스로 그러하다는 약간 수사적인 표현이죠. 도는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꾸 자연을 이제 고수로 보거나 거수로 봐요. 어떤 장소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성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것은 뜻과 멋입니다. 왜냐, 이때 자연이라는 것은 사실로서의 그 자연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의 자연성이거든요. 뭘 정말 하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 건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의미로서의 자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정말 뜻이 있고 멋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노장이 말하는 이 자연은 장소나 물건이 아니라는 것, 곳이나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뜻과 멋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철학에 막간 사람들, 잘 먹고 살 수도 있었는데 괜히 철학 공부해가지고 마시간 사람들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길이 오히려 그 바로 뜻을 찾는 거죠. 자기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러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자기 삶이 멋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뜻과 이제 멋을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 학교할 때도 교수들한테 한 번도 안 줬다. 학생들 다 준다 그랬는데 애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제주도에서 온 애들은 호텔에서 자고 뭐 걔네들 숙박비 주고 제주도만큼은 했더니 명분도 있고 참 좋더라고. 교수들이 또 다 받아들이더라고. 말로는 어쨌든 다 받아들이래요. 내가 애들 준다는데 뭐라 그래. 그거 니네들 월급 받잖아. 월급 받은 놈들이 월급 돈을 더 달라고 그래. 그건 안 돼. 그래가지고 참 체질 개선 좀 했습니다. 좀 확실히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자유를 배울수록 뜻이 얻어지고 멋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남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네. 참 제 행위 대부분이 남을 건드리는 거더라고요. 대체로 그래요. 아 당연히 저야 무의 못하죠. 저한테 무의를 어떻게 해줘. 밥 먹어야 돼요.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무의가 됩니까.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저야 활동을 하게 되고 돼 있잖아요. 그런 무의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남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를 보라고. 근데 자꾸 내가 남에 의해서 보이는 나로 규정됐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제 방 왼쪽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써준 글씨가 있어요. 사실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아버지 중풍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한끼 입으셨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아예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 써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어려운 말 써줄 줄 알았어요. 뭐 도가 어떻다는 등 뭐 도가 더 미상도 이럴 줄 알았더니 써주시는데 네가 계시는 건 남에게 시키지 마. 논에 나오는 거 기소부려 물시열 딱 써주시더라고요. 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딴 거 써주세요. 그래서 딴 거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어쩌었어요. 근데 정말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요. 지 싫어하는 거 남에게 시키지 않는 말이요. 아 그때 진짜 창피해서 나중에 땀이 뻘뻘 나더라고. 이게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지하기 싫은 남한테 시키지 않는 게 그 양말에 좌우명이라는데 어디다 대고 건방지게 있으니까 학생이가 다시 써달라고 그러고 다시 써줬어요. 그런데 뭘 더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지. 이게 하나 딱 붙을 필요 없어. 이거야 이게. 제 책상에 이게 붙어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제가 한 나이 55인가 50 좀 넘어서 써있는 게 해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죽음 앞에서 물어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간과 또 진리를 자꾸 나누는데 이게 바로 유학적인 생각이죠. 인심은 위태하다. 도심은 잘 안 보이지만 결국 도심에 잘 안 보이는 걸 살려서 이 위태로운 인심을 제대로 이끌어라 라는 식의 얘기를 유학자들은 하지만 이 노자와 장자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인심은 정말 자연스럽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 자체가 또 가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서경에 나오는데 이게 그런 말 없다. 왜 갑자기 인간의 본성을 위태하게 본다. 이게 근거가 뭐냐. 근데 그래서 이 서경을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위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성리학자들은 주자 같은 성리학자들은 결국 이거를 잡고 자기 논지를 펴나간 거예요. 인심은 위태하니까 바로 잡아라. 이거 그리고 예 그래서 거인욕 존천리가 된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없애고 천리를 존속시키자 이거였는데
이 명제는 노자와 장자에는 어울리지 않죠. 오히려 그래서 인심이고 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가입니다. 인심이고 도심이라는 거예요. 인심 가운데 욕심도 있지만 천심도 있잖아. 아, 그 사람 천심이요. 이렇게 이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순수한 거 아니냐. 진정한 육아시로겠다고 성선의 모습이 도가의 것이고 그것이 도가가 우리들에게 준 정말 큰 공헌입니다. 공로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본성을 믿고 내재된 거 믿었던 것 때문에 이단이 됐지만 도가 때문에 동양에서는 결코 이런 생각이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 자기 실천할 뭐가 있어? 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가 문제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가들이 얘기하는 게 믿어보자 인간성 이거죠. 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애들 기를 꼭 때려야 됩니까? 때린다고 되면 더 때렸죠. 때린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예. 알아서 크고. 바로 이런 얘기가 이제 도가와 이제 육아의 기본적인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것이 믿어보자 이제 인간성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진정 사람 믿은 노자, 내버려 두자, 위자연 얘기하고, 결국 소박한 인간이 최고다, 그 생각을 한 것이죠. 때묻지 않은. 아니, 때로 거칠 수도 있어요. 거치면 괜찮다 이거예요. 거치면 어때? 예? 예, 그런 얘기고, 결국 약간 어머니의 철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천하모라는 얘기가 나와요. 천하모. 천하의 엄마처럼 살라. 너무 이 문명하는 사회가 남성적이다 이거죠. 전쟁 버리고, 위아래 따지고, 상하 따지고, 귀천 따지고. 제가 늘 한 얘기가 자연에 귀천은 없어요. 강약은 있어도. 아, 강약 있고 귀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가 강하다고 해서 꼭 귀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토끼가 약하다고 해서 꼭 천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귀천과 강약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머니를 얘기하고 물 얘기를 해서 낮은 대로 임하라. 아,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머무니 도야 가깝다. 낮은 대로, 낮은 대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자연성을 얻자는 것이죠. 내버려도 잘 된다. 이게 무위무비리의 얘기입니다. 무위무비리. 이거고. 자화라는 개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화라는 개념. 내버려도 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루소가 이런 식의 단어를 써요. 완성 가능성, perfect 더하기 ability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불어로 뭐 perfect 뭐 그렇게 써요. 근데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불어의 그 루소 사전에 올라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자화 개념 번역한 것 같아요. 자기 완전 가능성. 완성 가능성, 완전 가능성. 이게 자화거든요. 만물장 자화. 내가 가만히 있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잘 되는구나. 이게 바로 내기도에 얘기하니까. 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무위하니까 민자화. 사람들이 잘 된다. 이거죠. 무위를 해라. 제발 무위 좀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무야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무가 들어간 모든 말, 무명, 무용, 무지, 무의, 무사, 무신, 무물, 무궁은 다 좋은 말입니다. 자, 노자에서. 예, 그리고 도법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장자는 이제 그것에 더 나가서 노는 사람, 호모브랜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밌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른이 돼서도 잘 노는 게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자들은 어른이 돼서 잘 노나? 안 놀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쨌든 사람 어른이 돼서 잘 놀고 있어요. 뭐라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갖고도
철학을 할 수 있는 거. 정말 전 이게 좀 잘하고 싶어요. 예. 당난거철 이것도 장대현한 말이고 우물하는 개구리 조삼모사 이런 거 다 장대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용한 것을 넘어서 무용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자다. 그 얘기죠. 바가지가 크다고 써? 그거 그냥 그 뱃놀이 하면 되잖아. 왜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까? 층차감. 뱃놀이 하면 되는 걸 갖고. 왜? 그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용한 것이야말로 쓸 때가 있다. 그게 아까 얘기한 무지용과 달라요. 이거 확실히 다른 겁니다. 예. 이걸 저는 구별을 못 하더라고, 자꾸. 이 무용지용은 쓸데없는 것이야말로 쓸데 있는 거고, 무지용은 무야말로 쓸데 있다는 거거든. 허공이. 예. 그래서 쓸모없는 쓸모. 이게 바로 정말 무화시키는 거죠. 평등하게 만드는 거죠. 귀천을 없애는 거죠. 가치를 바꾸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바가지처럼 나무가 쓸데없이 커? 쓸데없이 크니까 너한테 안 잘리지. 오히려 쓸모없어야지 오래 산다. 자기 생명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명의 세계에서는 편찮으면 먼저 잡혀먹죠. 회를 못 치니까 주인집 아저씨가 저 닭부터 잡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묻죠. 아까는 저 쓸모없는 나무가 제일 편하던데 여기서 쓸모없는 놈이 잡혀먹네요. 그랬더니 말로는 재와 부재지간에 있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그건 자연세계에 있는 거고 이건 일단 인위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위세계에 들어와서 쓸모없으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궁극의 자유로 소유란 단어를 제시하고 그리고 완전한 평등으로서 재물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게 제 짜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쓰면 이거 제 미치겠지요. 마른 거 세 개 이렇게 있는 거 하고 이건 땅 또는 인위적인 겁니다. 상하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지사죠. 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이렇게 보리밭이 세 개.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그린다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평등하다. 이걸 그리는 거예요. 물 같은 것이 아니라 다 독자적이지만. 다 독자적으로 계시잖아요. 독자적으로 계시지만 우리 모두 다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참 그게 탁월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제자는 저렇게 썼나 싶고요. 어떤 게 평자를 쓰거나 균자를 쓰거나 평자는 수평같이 계약적이고 균자 같은 건 흑토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땅처럼 이렇게 무틀부틀한 것도 균자가 들어가지 않죠. 근데 저거는 완전히 독자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얘기해서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 평등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 제 고등학교에서 17강을 제 고등학교 교과서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애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웠던 게 평등의 개념이었어요. 정말 그다음 뭐 한 말씀 맨 뒤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 평등을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그리고 성적이 무슨 자기의 무슨 모든 자기의 어떤 뭐야? 모든 저 인생을 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성격대로 귀천이 나눠줘도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더라고. 성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덴티티. 예.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또 공부 잘하는 놈들이 또 그래. 나 성격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네가 뭐냐 이거예요. 아 위험하더라고. 제가 그걸 갖고 그 초등학교에서 상의했더니 그 놈도 공부 잘하는 놈들이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났어요? 이게 아 철학 듣는 놈들이 공부 좀 하는 놈들이 오겠지 뭐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놈이 꼭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게 다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의 유명한 샌델 아저씨 하버드 대학의 75%에서 80%가 다 첫째라고 아들 딸 그렇죠. 네, 첫째 아들 딸도 괜찮다 이게 다 첫째. 왜? 몰빵하는 거죠. 큰 애한테. 네. 세탁소 하면서, 야채가게 하면서. 1억씩 드는 것도 어떻게 돈을 내요? 모아둔 다 주는 거지. 둘째는, 야! 미나리 씨어 뭐, 씻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웃으시니까 진짜. 감동적입니다. 아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거 시켰어요. 사실은 그래요. 지나보면,
집안 일 그거 다 저한테 콩나물 닦으라고 또 체크해가지고 중간에 무슨 뭐 그 돈 좀 번다고 무슨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 날르는 거 저는 그렇게 하면 살았어요 그냥. 지금도 저는 그 육체노동 전혀 거부를 안 됩니다. 제가 요령을 알거든요. 어떻게 힘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하는 게 그게. 아, 그래놓고 저만 갖고 그냥 제가 그랬어요. 자연의 제일성이라는 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영국 사람 아닙니까? 저기 스튜어트 밀, 제임스 밀, 공리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자유론도 쓰고 했던. 근데 이 친구들은 따라서 경험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법, 연역법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도 신은 완전하다 해놓고 완전한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3단논법주로 생각하고 대전제를 항상 얘기하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학적으로 이렇게 공리를 끄집어내는 이미 정답을 크게 전제해놓고 하는 사고방식이 이성적이죠. 근데 영웅놈들은 아니죠. 해봐. 이게 해봐. 그래서 ABC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내는 소크라테스 죽고 나도 죽고 누구 죽고 뭐 철칠도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 죽는다고 나오는데 귀납법, 연역법의 문제는 그 대전제가 설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대전제가 설명도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진리요? 라고 하는 입장처럼 똑같이 귀납법은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아리스토텔 죽는 거 좋아요. 철칠도 죽고 다 좋아. 근데 이게 끝까지 봤냐 이거예요. 안 봤잖아요. 그거 어쩔래? 라고 이제 댐빕니다. 논리학이, 논리적인 게, 논리학이라는 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존스도 미리 한 얘기가, 자연은 유니포미티를 갖고 있지 않냐. 야, 한 네다섯 개 봤으면 됐지, 뭘. 그걸 끝까지 보려고 그래. 그거 둬야 봐줘. 라고 하면 쓴 얘기가, 이, 진짜, 유니포미티. 어브 네이처입니다. 그걸 번역을 제일로 번역하더라고. 제일성, 자연의 제일성. 아, 저 표현이 끝내지는 번역이죠. 저는 이제 아니까 아, 저 장자에 저 제자를 쓰는 거예요. 이놈 저놈 다 다르지만 하나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도약한 거 봐주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험 다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한 서너 번 하면 된 걸로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거 자연은 워낙 공한 것만 하니까 그렇게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잘 살아보자. 이게 양생이고 그리고 이 양생이라는 건 양 형이 아니라 양신이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무화하면서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정신론이에요. 정신. 우리가 다 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자 같은 경우는 천지도 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신명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걸 같이 교감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장자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동안에 꼭 내야 되는데 그 동양의 정신과 신론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다고 했었으니까 정신의 위대함을 찾던 얘기죠. 무아한다는 거가 아무것도 없다. 영혼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정신이 없느냐? 아니에요. 정신을 지켜나가는 게 그 정신의 그 영원성이 곧 오히려 모든 무 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성이 예, 만세고 그 나오네요. 이렇게 더 높은 정신을 향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이렇게 탄생해서 노자는 독립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고 장자는 홀로 천지의 정신과 왕래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계속 장작을 넣으면 불은 계속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제가 이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겁니다. 그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영혼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의 정신은 어머니의 정신은 자식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게 전해지죠. 제일 왜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집에 계셨는데 아버님 꼭 퇴근하고 오시면 넥타이도 안 풀고 또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쭉 앉아 있더라고. 그냥 10분인가 쭉
아무 알거 없어요. 특구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언니는 이제 아이 좀 용돈 좀 드리지. 또 돈은 안 줘요. 다 그 당신이 할 거면 내가 해. 그거 근데 꼭 퇴근하면 거기서 앉아 있어. 10분 내서 20분 동안 앉아 계시더라고. 그게 뭐겠어요. 그런 거가 저한테는 이제 뿌리 깊게 남아 있죠. 이게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바로 그 자식이 할 일이 그거구나. 충주한테서 10분 동안 할머니 담배 좋아하셔서 담배 한 대 피고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할머니 담배 걸고 훔쳐서 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바로 그런 정신, 작게는 그런 정신, 그런 정신이 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목숨을 걸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 현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제 얘기를 끝내고 이제 고맙습니다. 예, 예.